10월 21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이 6년 전 사자협의체 합의문에 발목 잡혔습니다. 국정감사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의를 근거로 2025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지난 20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연 가운데 인천 지역에서도 노동자 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건설노조 등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서울시 국감에서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22년간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직결이 이뤄질 경우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통행 가능해집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과 유동규 임명 과정, 대장동 개발 설계자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풀고 본격적인 포렌식에 나서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3차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경기 인천지역 환경보호단체가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택지 추진 계획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환경이 비우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의 균형을 잡다. 그린 라이프 밸런스. 인천에서 시작되는 자원 순환의 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로 앞서갑니다. 인천, 대한민국 친환경 미래를 선도합니다. 환경특별시를 향합니다. 인천광역시.